오밤중에 오토바이 족들이 도착을 해서 투숙을 한것 같습니다. 오토바이 보니까 한 2년 전인가요? 벌써? 그외 간영훈님이라고 있습니다. 오토바이 친구분이랑 같이 오토바이 타고 몽골 오셨던 분인데, 쇄골 골절로 오토바이를 버리고 급하게 귀국하셨던 분이 있어요. 네, 그분은 이거 오토바이 어떻게 돼 있는지 갑자기 궁금하네요. 바람이 굉장히 시원하게 불고 있습니다. 근데 이 숙소를 가만히 보니까 컨테이너에다가 겉에 외장재를 좀 발라놓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밤에 무지하게 덥더라고요. 그래서 창문을 열고 자야 되는데 문제는 방충망도 없고 날벌레는 엄청 많고. 그래서 혹시 오실 분들은 남들보다 빠르게 소등을 하시거나 아예 불을 켜지 않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. 바람 무지하게 부네요. 지금 여기가 차강소브라가 같은데, 아직까지는 뭐 여기서는 잘 모르겠어요. 일단 저 안으로 좀 들어가 봐야 될것 같고, 갑자기 땅이 확 꺼지는 느낌이네. 와,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뭐 드론은커녕 삼각대로 가족 사진을 찍으려고 가져왔는데 삼각대도 못 세우겠어요. 카메라가 아마 바람이 날아갈 것 같아서. 우. 여기 무슨 비석이 있는데, 위치를 표시하는 것 같아요. 그냥 차강소브라 어디 어떤지 한번 좀 봅시다. 색깔이 아주 절묘하네요. 오. 와, 여기는 정말 저기 봤을 때는 애기 했는데 여기 오니까 와 예쁘네요. 이 바람에는 절대 드론을 못 날릴 것 같아요. 그게 아쉽긴 한데 와 오. 저기가 사진 찍는 포인트 같은데 위험해요. 떨어질 것 같아. 예, 저도 여기 살살 내려봤는데, 오, 아찔하네요, 아찔해. 여기 아무런, 뭐랄까, 안전장치도 없어가지고, 더 이상 앞으로 못 가겠어요. 지금 저 발도 못 대고 있어요, 무서워서. 이쪽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차들도 들어오나 봐요. 여기 조금 더 앞에서 보니까, 어우, 오금이 저래요. 오, 바람아, 불지 마. 여기 이렇게 내려왔는데 또 지금 발도 못 대고 있어요. 뭐 허리만 돌리고 있어요. 어우, 어떻게 올라가지? 대략 요 정도 높이 모르겠어요. 한 20m 되려나? 30m? 뭐 아주 막 대단한 크기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작은. 생각보다 규모는 작아요. 저는 더 되게 웅장하고 화려하고 클줄 알았는데 조금 사이즈는 아쉽네요. 그래도 뭐 색깔이 아주 신묘합니다. 이제 여기를 올라가야 되는데 내려오는 것보다 올라가는 게더 쉬울 것 같긴 해요. 오, 근데 바람이 많이 불어서. 네, 올라가는 게더 쉽죠? 신발, 혹시 오실 분들은 신발을 잘 챙겨 신으시고.
네, 다시 이제 울란바타르로 돌아가려고 길을 나섰습니다. 야, 진짜 이런 풍경을 어서 보나요? 밑도 끝도 없이 그냥 평평하게 펼쳐진 네, 그런 땅입니다. 저희 아이들이 저 끝에 무슨 바람 같다고, 아 바람이래, 바다 같다고 얘기하는데, 아 정말 광활합니다. 우리가 종종 잊고 있는 게 있는데, 이런 땅만 보다 보니까 몽골은 몽골 고원이라고 합니다. 지금 제가 보여드릴게요. 보시면은 저 여기가 해발 1517m입니다. 아까 차강소브라가 갔을 때는 거의 1550m였고 울란바타르가 한 해발 1300m 정도 되니까 거기보다 한 1200m 정도 더 높고 2300m 사막인데도 네 지대가 2300m가 더 높습니다. 이거 감이 안 오시겠지만 대충 대관령이 한 800m가 되고 아마 백록담이 1600m인가 그럴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여기 한 백록담 정도 위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렇게 높은데 이렇게 초원과 사막이 펼쳐져 있습니다. 그래도 감이 안 오시면은 롯데타워 있잖아요, 잠실에. 그거 세계 높이에 이렇게 저희가 살고 있고 이런 땅이 펼쳐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. 야, 얘네들 도로에다 똥 싸는 거 봐. 아, I wanna go to party. I also want good grades. I wanna finish high school. Scared of making my mistakes. Wish for you to take your tourist. Only when I pretty baby. 점심을 그렇게 먹고 계속 달려서 이제 울란바타르 문턱까지 왔습니다. 저 앞에 보이는 데가 중모트라는 동네고요. 신공항이 보이진 않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저게 북두항산일 거예요. 저 건너편이 이제 울란바타르가 될 거고. 아우, 벌써 저녁 7시가 다 돼가네요. 골든아워라고 하죠. 되게 햇빛이 저녁에 아주 예쁘게 내리 쬐고 있습니다. 정말 오는데 그림 같은 풍경들이 너무 많은데 앞에 날벌레들이 차 유리창에다가 다 터져가지고 참 찍기도 뭐해서 많이는 못 찍었고요.